주관하시는 일반직 위상책자 선생님 주관합니다. 수학원의 이 생태계가 이전의 생산 방식, 이전의 생산 수단보다 생산성이 높습니다. ICO 가이드라인의 의미와 이제 방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이라는 큰 나라 안에서 다양한 토지 사기라든지 아니면 코인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그냥 사라지는 프로젝트도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신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작년 암호화폐 붐 당시에 2030 세대가 투자자의 70% 이상, 80%에 육박할 정도로 젊은이들 현재 상당히 많은 현실적인 제약 앞에 놓여 있습니다. 투자자나 투자자 기업들 그리고 펀드 여러 가지 기관 민간 차원에서 저희 그 민간 차원에서 시장의 규제라든지 그런 좀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뭐랄까요? 정부에서 다 안 된다. 니네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에이 설마 다 안 되기라 하겠어. 라고 하면서 사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 ICO 팀들은 그 ICO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현재 규제에서 최대한 해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을 해온 게 사실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TBCC 아나운서 강민정입니다. 오늘은 2018 BGCC 포럼 현장에서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제 옆에는 BGCC의 배재광 의장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인터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포럼을 개최하고 계신데 먼저 BGCC에 대한 언제 출범했는지 또는 목표가 무엇인지 같은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예, BGCC는 지난 9월 20일 날 정식으로 출범했고요. 저희들의 목적은 인터넷 가버넌스가 인터넷을 아주 지금의 기술로 만들었듯이 블록체인에 있어서 가버넌스와 컨센서스를 통해서 가장 모두가 공평하게 공유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BGCC의 목표입니다. 네. 오늘 이제 발표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굉장히 블록체인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아주 염원하시고 우리 생태계를 사랑하시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발표 주제 중에 특히 STO를 조금 강조하셨던 것 같은데요. 예. STO가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뭐 기본적으로 STO는 증권형일 경우에 블록체인이 증권일 경우에 그 ICO를 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많은 ICO들이 또는 해외 ICO들이 사실상은 증권형의 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STO를 통해서 ICO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TO는 앞으로 블록체인 생태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번 포럼에 아무래도 모든 이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이 바로 ICO 가이드라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가이드라인 내용은 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현행법 내에서 어떻게 코인에 대한 ICO가 가능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그 첫째로 정권형인가 아닌가라는 그 결정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상황이고요. 정권형의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또는 또 다른 법에 따라서 규정하고 있는, 그러나 정권형이 아니고 유틸리티나 혹은 페이먼트형일 경우에는 바로 일반적인 상품에 따르는 상품 판매와 같은 그런 형식에 따라서 가되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또는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객관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고 그 두 가지를 담아낸 것이 가이드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번 포럼에는 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의원도 몇 분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번 포럼을 통해서 지난 정부의 정책들 ICO 전면 금지라는 정책이 좀 선회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네, 뭐 지금 정부죠. 네. 예, 지금 정부는 뭐 ICO를 전면 금지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이제 뭐 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결정 못 내리고 있는 것을 끝내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난번에 9월 달에 실태조사 이런 것들도 통해서 아마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 이러한 시장에 원천적인 어떤 자율적인 이 규제 또는 자율적인 내용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러한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에 반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앞장서서 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민주당도 여기에 일정하게 동참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ICO 이번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업계에 지침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앞으로 좀 블록체인 생태계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으려면 정부 차원에서든 민간 차원에서든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예, 뭐 일단은 뭐 주체가 원래가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산업이고 민간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실패는 가져올 수 있지만 성공을 가져다 둘 수는 없거든요.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직접 담당하고 있는 블록체인 산업계에서 좋은 블록체인을 또는 코인을 만들어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좀 제3자 또는 투자자들이 좀 보호받을 수 있는 형태로 좋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으로서 법이 필요하지 않는가 또는 자율적인 어떤 범위를 좀 더 회피하는 측면을 못하게 하기 위한 규제로서 정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번 포럼 앞으로도 좀 추가적으로 계속 개최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 저희들 뭐 계속 이후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이 블록체인 가버넌스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한 문제고 제가 아이칸이라든가 이런 쪽에 가서도 우리가 블록체인 가버넌스를 만들고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렸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인터넷 가버넌스의 연장선상에서 글로벌 가버넌스로서 블록체인 가버넌스가 자리 잡고 우리나라에서만 아니고 해외에서도 이런 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주최할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BGCC의 배재광 의장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